네, 안녕하세요. 영화 김재창입니다. 오늘은 존 케이지 AI 명상에 사용할 그 버추얼 피아노 사이트를 하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버추얼 피아노 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무작위로 아무거나 눌러 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작위로 누르는 거는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 응? 우연성 음악이 바로 우연적인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선택된 이런 음악을 가지고 그런 것도 음악이 된다는 그런 철학이고 그런 방법, 우연적인 그런 방법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만 좀더 이제 골고루 선택되게 하려면 랜덤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작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제가 무작위로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를 해서 위에다 갖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지금 소리가 너무 좀 달락달락 다 붙어 있으니까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표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연주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주제로 해서 이거를 반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복사를 해서. 두번 반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만을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이게 지금 좀 단점이 그 화음이 안 되고 그리고 쉼표를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걸 못 써먹고 있는데 우선은 일단은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거니까 우선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요거는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줄이고, 자, 이번에는 악기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클로크앤슈필러 연주가 됐는데, 피아노로 한번 해볼까요? 보통 피아노들 좋아하니까. 클래시컬 피아노, 그랜드 클래시컬 피아노? 네, 그랜드 클래시컬 피아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날 때그 제일 저음을 여러 개를 넣어서 끝을 냈습니다. 여기 그 반복이 이것도 좀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더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악기를 또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는 그 재즈 오디토리움 피아노를 한번 해볼까요? 오디토리움 피아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토리움 피아노로 해서 자. 자, 끝날 때뭐 저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자, 제일 앞에 나왔던 부분을 요거를 뒤집어서 뒤에다가 중간중간에 좀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요 프레이즈도 또 잘라서 그것도 중간중간 배치를 임의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어도, 음악적인 훈련을 받거나, 뭐, 고도의 재능, 작곡의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어떤 이런, 내가 어떤 음악적인 작업을 좀 하고 싶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만 받아들이면은,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은 누구나, 당장 가능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메시지를 좀 전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실험들 해보실 걸 권합니다. 본인들이 음악 공부를 안 했어도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저렇게도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존 케이지 AI 명상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이 줌에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악기로 이렇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각자가 작곡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연주하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실제로 아쿠스틱 악기도 직접 거기도 섞고 소리도 내고 뭐 시도 읽고 뭔가 만트라도 하고 또 소음도 집어넣고 뭐 등등 외부의 어떤 그 시끄러운 곳에 그쪽에 소음도 집어넣고 본인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 일반인들 음악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전공한 작곡 전공한 분들 이런 분들도 본인의 이렇게 새로운 영감을 작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 때문에 항상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존 케이지의 그런 철학과 이런 기법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기술력들을 이용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면서 자유자재로 본인의 그 악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